마네반, 클린트반, 칸딘스키반, 마티스반 친구들 안녕. 퍼플 아카데미 마네몬의 아트쌤이에요. 긴 선 그려놓은 데다가 긴 동그라미를 그려요. 공작 깃털을 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긴 동그라미, 긴 동그라미, 긴 동그라미, 긴 동그라미 안에 또 작은 동그라미, 작은 긴 동그라미, 또 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거 기억해요. 자, 대생북에서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 더 크게 그려보자 했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 공작새를 그리기 위해서였죠. 먼저 우리가 먼저 밑그림 그려놓은 거 따라서 갑니다. 긁어 긁어. 나온다 나온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 오, 도대체 무슨 색깔이 나올까 선생님도 궁금해. 짜잔, 너무 예쁘다. 유, 좋았어. 일단은 그려놓은 선으로 따라가요 친구들. 천천히. 너무 예뻐. 어, 친구들 것도 예쁜 색깔 나오고 있어요? 오, 짠짠짠. 요렇게만 해보자. 어, 여기는, 아, 여기는 세마. 아예 여긴 다 할 거야. 여기는 힘들어도 다 긁어보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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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이만 나와. 왜 주황이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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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약간 알록달록 나와야 이쁘죠. 아, 짜잔. 얼만큼 섞냐에 따라서 분홍분홍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요만큼만 선생님 섞어보겠어요. 자, 섞기 섞기. 쫀, 늘리고 지혜자리, 늘리고 지혜자리. 반복 시간. 쫀, 쫀, 쫘라라란, 쫀, 쫘라라라, 쭉쭉 늘리면서 지혜자리. 원하는 만큼 조그맣게 뜯어서요, 바닥에서 발을 동글동글 모양을 만드세요 친구들. 바닥으로 바로 동글동글 만들고, 자, 저 여기다 꽃잎 꼭 누르기만 하면 돼. 이게 꽃잎 하나. 난 여러분에게 멋진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소개해줄 앙드레 아저씨. 앙드레요. 저, 또 이 그림은 유화라는 물감으로 그렸어. 보세요 보세요. 맞아요, 붓터치가 잘 보이는 그림. 그렇다면 지금은 마네몬의 선생님과 즐겁게 미술해 보세요. 화가 아저씨 그림 같다. 자, 툭툭 칠하자. 자, 짧게 짧게. 긴 선 아니고요, 짧은 선으로 해주는 거예요. 쭉 두껍게도 해보고 또 가늘게도 해보고, 어, 골고루 해보자 친구들. 조금 더 길게, 짧게, 아, 두껍게, 아, 가늘게. 어, 골고루 골고루. 자, 쭉쭉.